헬스투데이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노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재근입니다. 이 근육량이 부족하면은요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살이 붙는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이면서 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경우를 보면은요 성인병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도구를 이용한 근육운동 같이 하십시오. 네, 이 도구를 이용한 근육운동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오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재근은 좀 뻣뻣했어요. 좀. 네. 뻐근뻐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인병 하면은 당뇨, 고혈압, 뭐 동맥경화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줄줄이 우리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근육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 이제 얼핏 생각하면 뭐 유산소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근육을 안 써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요. 네.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신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 뭐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오게 되고요. 어허. 예,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마구마구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체지방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나쁜 것들이 많이 그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들어내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하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근육 운동을 하는 건가요? 예, 오늘도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네. 짜잔, 이렇게 생수병을 이용한. 네. 아하! 예. 그걸 하겠습니다. 네. 생수병을 이용한.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수병도 이용하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가 집에 있는 거니까 쓰는 거고. 네네. 사실은 운동으로 보면 아령 같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근데 이제 물의 무게가 네. 그 아령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500cc 같으면 0.5kg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아령을 들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저도 집에서 해 보면 근데 물이 이제 다 안 차면 좀 힘드세요. 그래서 물을 좀 가능하면 거의 다 채우신 상태에서 하셔야만 예, 생수병이 아령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안 차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중심을 잃을 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꿀렁꿀렁해서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집에 이렇게 보면 지금 생수병 있죠? 또 빈병이라든지 물이 차인 병 있죠?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 자 TV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저희도 자리를 옮겨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운동할 때 그 네. 헬스클럽이라든지 웨이트 센터에 가서 이렇게 아령 가지고 이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집에서는 사실 아령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저 물병을 맞습니다.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mg이라면 이게 이제 두 개 합쳐서 1kg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각각 이제 0.5kg을 하시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1kg 이상을 하시면 좀 힘이 드세요. 음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0이나 500cc 그러니까 네. 0.3kg나 0.5kg가 적절하다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네. 작은 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준비 운동 까먹었네요. 맞습니다. 준비 운동 다시 준비 운동.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뭐 어제 네. 배우셨죠, 여러분들? 네. 이 트위스트가 돼서 옆구리가 이렇게 몸통이 쫙 꼬아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죠? 네. 준비 다 같이 한번. 네. 저희 복싱 자세를 딱 갖췄습니까? 자, 그렇다면 준비 시작. 하나. 네. 둘. 네. 셋. 더 좀, 어제보단 좀 더 많이 틀어줘 네네. 보십시오. 많이 돌아가시네요. 넷,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네. 따라 하시기 힘드시게끔 천천히 해주시죠. 아홉. 아, 맞습니다. 네. 하,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했습니다. 반대죠. 예, 반대쪽으로 반대 천천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네. 둘, 셋. 자, 무릎이 닿을 수 있으면 좀 닿으면 좋고요. 그런다고 해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지는 마시고요. 편 상태에서 여덟, 아홉, 열. 네, 됐습니다. 아, 운동 끝. 야, 이것만 해도. 사실 몸이 좀 많이 풀리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저 물병을 들고 오늘은 어떤 동작을 네, 오늘은 물병 생수병을 이용한 전신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발을 어깨 넓이면 벌리시면서요. 벌리신 다음에
예, 팔을 양쪽으로 올리시면서 예, 발을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쭉 펴시는 겁니다. 네. 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을 드시면서. 예, 예. 들면서?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원래대로 되돌아오시면서 정말. 동작을 모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 간단해요. 근데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왼쪽으로 무릎은 어느 정도나 굽혀야 되는 건가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릎이 허벅지가 무릎 밑에까지 갈 때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앉는 건 예, 앉는 것은 안 좋고요. 네. 무릎하고 예, 그 대퇴골 사이, 예, 예, 허리 사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각도로 보면 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인데요. 예, 살짝 부담 가지지 않게 구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왼쪽 무릎은 내가 좀 굽혔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만 굽혀주면 되고요. 네. 반대발은 쭉 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쭉 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구부리는 거는? 예, 구부리시면 별로 효과가 없고요. 만약 불편하시면 좀 구부리시는데 구부리는 건 예, 끝까지 쭉 펴시면서 발 뒤꿈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발 뒤꿈치를 들어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손은 제가 이렇게 옆으로 들었을 때 네네. 손등이 지금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아닙니다. 손등이 위쪽으로 가셔야만 네. 예, 삼각근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아하. 네, 그리고 수평 높이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동작도 한번 세 번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올라갈 때 다리가 옆으로 나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무릎을 살짝 네. 구부리고요. 네. 준비 시작. 쭉 올려서 멈추는 거죠? 하나, 네. 둘, 셋.